자, 6번 문제 갈게요. 다음 주장이 반영되어 일어난 사실을 고르세요. 개벽 이래 우리나라의 군주와 백성은 하루도 서로 분리된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군주가 있어야 백성이 있고 군주가 없으면 백성도 없다. 이러한 뜻을 모르고 우랑캐 말투를 흉내내는 자들은 천하는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천하이다 라고 떠들면서 국체를 망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에도의 쇼군이 또 일본사야. 사양과 조약을 맺었으니 그를 믿을 수 없다.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무리를 체제를 바꿔야 할 것이다. 막부가 타도가 되죠. 타도가 된대. 6번 정답 2번 맞네요. 막부 타도 되죠. 그리고 이제 명치유신이 일어나죠. 명치유신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먹어버리죠. 자, 7번 가에 들어갈 내용 가장 적절한 거 볼게요. 도대체 당신의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청원서. 제1차 선거법 개정으로도 혜택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선거권 획득을 위해 런던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상황을 풍자했다고 해요. 당시 노동자들은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며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존 러셀 내각은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해요. 이거 선거권. 근데 권리장전 승인은 이거 뒤거든요. 그래서 7번 문제는 4번이에요. 7번 문제가 인민헌장. 자, 그다음에 8번 갈게요. 미쯔치 황제에 대한 설명. 황제는 대내적으로는 통치 이념을 강화하기에 대규모 편찬 사업을 실시했다. 대외적으로 10여 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대군을 이끌고 고비 사막까지 원정을 다니하여 북방 민족을 격파했다. 또한 남으로는 몰라카를 중국의 세력권을 편입시켰으며 베트남의 정변이 발생하자 군대를 보내어 진압했다. 중국 명나라죠. 그리고 명나라가 이렇게까지 좀 커질 수 있었던 거는 그 성조 영락제죠. 북경으로 천도를 했죠. 그래서 정답 1번. 수도를 북경으로 옮겼다. 네르츠스크 조약은 청나라고요. 3번에 난 이것도 청나라고 원을 북쪽으로 원하는 건 주원장이고요. 그리고 군기처 설치하여 황제의 권력 강화했다. 이거는 약간 좀 번외인 것 같아요. 9번. 가에 들어갈 내용. 필리핀에 대한 마지막 이별이라는 노래가 있고요. 지은이가 처형되기 전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에게 손대지 말라라는 책의 저자로도 유명한 그는 필리핀 연맹을 결성하고 이러한 이유로 그는 필리핀에서 민족운동의 선구자로 추앙받고 있다. 프랑스에 대항하여 근황운동을 전개했다. 필리핀은 스페인의 식민지였다. 미국의 식민지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2번. 스페인 지배에 맞서서 계몽운동을 펼쳤다. 이게 정답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미국 식민지가 되죠. 자, 10번. 교사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서 성립한 종교의 상징. 천국과 지옥, 죽은 자의 부활, 최후의 심판과 같은 교리가 널리 알려져 있다. 세상의 역사를 어둠의 신 아리아는 토정과정 여러분, 이 종교에 대해 말해볼까요? 가톨릭은 아니네. 자, 아리안의 투쟁 과정. 아리안. 이거 약간 인도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10번 정답 4번. 사산왕조 페르시아에서 신봉된 조로아스터교. 원래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죠.
그렇고요. 11번. 미추친 이 제국에서 있었던 사실을 고르세요. 인노켄티우스 4세가 이 제국의 유럽 아저 이거 11번 문제 그 잠깐 여기서 영상 끊고 갈게요.